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했죠. 등. 개업공개사 등은 등이 누구라고 했어요? 개업공개사 등이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계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다 합해서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앞에 법제 10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래서 시험에 사장은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직원들은 해도 된다 하면 X죠. 직원이든 사장이든 다 이러한 금지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108페이지 양가로 1번. 이거는 시험에 세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는 11번에 있죠. 11번. 앞으로 개업공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 등. 등이라고 하면 실장들, 보조원, 소속공개사 다 포함입니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해서 금지행위 또는 부작위 의무라고 하는데 부작위 의무라는 말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인데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에서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임대차 중개만 해야 되냐 매매 중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던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해도 되죠. 매매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직접 매매를 업으로 해버리면 집장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개업공개사와 일반인들이 계속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피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되고 개업공개사는 매매 소개업을 해도 돼요. 남 소개하는 건 되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가 하면 안 된다고요. 일반 국민들하고. 물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안 되죠.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해도 되잖아요. 토지, 건축물 이런 걸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지만 뭐 다른 거는 매매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중개대상물 아닌 것. 예,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 매매 중개업을 하는 건 상관없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협력.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하면 안 되는데 10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여기까지를 줄여서 무등록업자라고 했습니다.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개업공개사 또는 무등록중개업자 이렇게 편의상 쓰고 있습니다. 알면서 우리 민법에서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악이죠. 모르고 하는 건 선이고요.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그래서 알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면서 하면 금쟁이지만 모르고 하면 금쟁이 아닙니다. 알면서 하면 금쟁이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그가 무등록업자입니다.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여기서 자신은 개업공개사입니다. 무등록업자에게 개업공개사의 명의를 이용해 하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해 하는 행위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산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개사무소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소개해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관리사무소에서 개업공개사 연결시켜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미션 받아먹고 이렇게 하던데 만약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계속 의뢰받으면 반복적으로 의뢰받으면 그건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살해,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살해 명목으로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게 증여죠.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보수 초과.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기출문제에는. 그럼 가장 많이 출제됐다는 것은 이때까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지금은 거의 못 받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많이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중개수수료라고 했다가 지금은 보수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수라고 하면 전문직업인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예,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고비 사례도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중개보수 외에는. 동그라미 2번 일단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는. 그러나 상가 분양대행비, 경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알선수수료, 상가 권리금의 거래에 대한 알선수수료,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초과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에서 10만 원 더 받아도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11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례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도 그 금품, 물건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뭐가 나왔냐면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감사의 표시로서 안 됩니다.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금 한 냥을 받았다. 의뢰인이 강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일을 수령하였다. 중개보수에 다 X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법제 33조 제3호에 저촉됨으로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당사 수표,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부도나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가계수표 이런 것도 발행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3번 적게 받거나 아예 공짜로 해준 건 위반이 아닙니다. 무료 중개 이렇게 임대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광고해도 위반 아닙니다. 적게 받거나 안 받는 것은 위반이 아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건 위반이 아닌데 초과해서 받는 것은 위반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5번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만약에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900만 원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 근데 또 판례들이 있어요.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현실적으로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주면 여러분들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현업에 나가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받아야 되겠죠? 시험에 나오면 받으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그 받을 때 받는데 그 중개보수 영수증 써주세요. 1000만 원짜리 하면 그거는 써주면 안 돼. 그럼 100만 원 써주고 나머지 900만 원은 컨설팅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판례가 있어요. 컨설팅은 해주지 않고 오로지 중개보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목으로만 컨설팅 보수 영수증만 써줬을 뿐이고 전혀 컨설팅을 하지 않았다면 위반될 수도 있다가 판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위반 안 되고 컨설팅 수수료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돈 준 사람이 스스로 민원 제기만 안 하면 처벌 안 받겠죠. 나 이거 초과해서 금품 줬다 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민원 제기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수십 장 만들어 놓으면 컨설팅 해주고 받았다 하면은 그건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이 많죠.
개별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컨설팅 영수증만 끊어주면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저도 원룸 중개하면 보통 현업에서는 보면 원룸 중개하면 법정보수는 한 10만 원밖에 안 돼요. 11만 원 이 정도 월세 30~40만 원 해봐야. 근데 주인들이 보통 한 30만 원 주거든요. 전 처음에 30만 원 주는데 안 받았어요. 무서워서. 근데 계속 자꾸 주길래 무감각해져가지고 받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또 그냥 주면 받으면 되는데 통장 입금식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남잖아요. 증거가. 그건 진짜 받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나중에 되니까 받게 되더라고. 자꾸 무감각해져가지고. 근데 그 민원인이 민원 제기만 안 하면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도 그런 민원 제기가 돼도 그 돌려주면 웬만하면 처벌은 안 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거는. 그래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시험이 잘 떨어져요.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저도 해봤는데 이게 임양 같은 거 주 강원도 있는 거 저는 경북 청송에 있는 것도 해봤는데 그거 한번 갔다 오면 차비만 해도 몇십만 원 들어요. 그 법정 보수 5천만 원에 중개했는데 5천만 원 중개하면 법정 보수 45만 원밖에 안 되죠. 그 몇 분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안 나온다고 밥 먹고 하면. 또 그 계약서도 어디가 썼냐면 제가 제 친구 부산에 KTX 역에 가서 썼어요. 그 부산 역에 가서 쓰고 올라왔어요. 세 명이 가가지고 그 비용만 해도 50만 원 들어가더라고. KTX 타고 서울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법정 보수만 받아가 되지도 않죠. 그래서 뭐 제가 200만 원 받아봤어요. 5천만 원짜리 중개하고 이미야. 그 친구한테 받았어요. 친구니까 고등학교 친구니까. 근데 저는 개업공개사도 아니고 등록 안 해놓고 그냥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 개업공개사 도장도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직거래한 것처럼 만나서 법무사 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등기 신청 서류만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직거래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200만 원 달라니까 그렇게 많이 달라 줘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팔기 힘 처음에 그랬거든. 저도 제주도에 있는 친구 땅 8억짜리 중개하고 한 푼도 중개보수를 못 받았어요. 원래 5천만 원 준다 하더라고. 8억에 팔아주면 그 순진해가지고 금방 8억 5천에 팔아줘 버렸어요. 8억 5천에 팔아주면 이제 5천만 원 준다는 거에다가 또 5천만 원 더 비싸게 줬으니까 1억 정도 줄 거로 생각하고 저는 어디 돈 쓸 건지 미리 다 예상까지 다 짜놨는데 친구 하는 말이 아, 너무 싸게 팔았나 보다. 이게 한 10억 원 받을 건데 너 때문에 싸게 팔아가지고 중개보수 금방 오니까 손님 쉽게 팔아버리니까 안 주겠다더라. 그래 안 주면 뭐 할 수 없지 하고 알았다. 뭐 안 주면 안 받겠다 했더니만 나중에 200만 원 갖다 주더라고요. 한 열흘인가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진실대로 하니까 보수받기 쉽지 않더라고. 그럼 계속 징징거리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힘든 거 내가 자고하는데 엄청 힘들었다. 더 비싸게 하면 얼마 줄 거냐 이런 걸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나서 좀 8억짜리 받고도 팔고도 200만 원 똑같은 고등학교 친구한테 200만 원밖에 못 받았고요. 5천만 원 중개하고도 2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청송에 있는 그 산 보니까 급경사더라고. 그 집 못 짓는 땅은 경제적 가치가 제로잖아요. 그 못 판다. 내가 안 중개 안 하겠다. 소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팔아마 주라. 지금 빚쟁이한테 쫓겨가지고 이거 다 뺏기게 생겼다. 명의넘겨하게 생겼다. 그럼 그 팔기 힘든데 그러면 내가 그 소개하면 그 돈은 많이 줘야 되는데 얼마든지 주겠다. 막 팔아만 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약서 쓰기 전에도 이거 하면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500만 원 줘야 된다 했어요. 500만 원 줘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하기 싫으면 팔지 말고 이러니까 아 그래도 팔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500만 원 비싸다. 지가 200만 원 깎아달라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200만 원만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다고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꼭 초과해서 받으려면 중개보수 명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 비용으로 받는 거는 상관없다. 저는 그 청송에 있는 그 땅에 안 갔어요. 그냥 다음 네이버 지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그 항공 위성 지도 보면 묘가 있는가 없는지까지 다 나와요. 매수인 똑똑하더라도 묘 있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묘 있어요. 있는데 분묘기지권 성립돼 있어도 그 매수인이 왜 샀냐면 그게 다 자기 조상들 묘 같은 거 한다더라고요. 아마 그리고 또 산약초 같은 거 뭐 이 산삼이나 장례삼이나 이런 거 심어가지고 그 한 5천만 원 들여 사가지고 뭐 팔고 이렇게 하면 나무 같은 거 베고 팔고 하면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대. 집은 못 지어도 벌채가 받아가 다 팔아버리고 나무 팔고 또다시 다른 나무 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아마 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111페이지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이고요. 저는 동그라미 4번. 거짓된 은행. 이거 현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거짓된 은행. 은이 뭡니까? 말씀은 자, 행동할 행자. 말이나 행동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 그러면 어떤 것이 거짓말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6권 해석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매도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해서 그 차익을 변치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이제 판례를 봐야 되겠죠. 심지어 알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살인사건 난 거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남편이 예? 해야 된다고요? 그 시험에 나오면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살라고 하는데 그 살인사건 난 집인데 살 겁니까? 이렇게 하면 산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참 힘들다고. 아무도 계약 안 하겠죠? 지금 최진실 씨 죽은 집, 방배동 집 못 팔고 있고요. 강호순, 살인범 강호순이가 살던 집 안산에 있는 거 지금 흉가로 남아있더라고. 우리 집 근처에 있거든요. 지나다니다 보면 안 팔렸어요. 계약 안 합니다. 그 살인사건 났다는 거 알면. 말하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말 못합니다. 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교육공개사는 거래가 돼야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근데 판례는 해야 된다.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에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 같은 인간하고 사느니 내 차라리 뛰어내려 죽겠다고 아파트 막 발코니로 가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네가 왜 죽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게, 이렇게 했어요. 죽을 의사는 없었어요. 비진의 의사 표시입니다. 민법에서는 비진의 의사 표시 효력 있다 없다? 효력 있죠. 효력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몰랐다면 유효합니다. 어쨌든 그 비진 여사표에서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인한테 그냥 네가 왜 죽냐, 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그럼 네가 뒤져라고 그냥 밀어버려서 죽었어요. 남편 열받아가지고 그 남편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서 고소했어요. 시댁 어른이 살인사건으로. 근데 살인사건은 무죄 선고 받았어요. 남편이 죽기 싫은데 여자가 힘으로 밀어서 죽이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살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자살로 판결이 났어요. 근데 부인은 거기 살고 싶겠어요? 무섭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같이 살던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집 팔라고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부동산에 이거 살인사건 났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육공개사는 말 안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말하면 그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와서 잘 살고 있는데 또 옆집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 집에 죽은 건 알고 들어왔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그 무슨 소리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 살인사건 나가지고 지금 급하게 팔고 갔는데 그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옆에 분회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또 무섭잖아요. 모르고 살 때는 잘 살았는데 그 부동산에 소송 제기했다고 말 안 했다고, 살인사건 난 거 말 안 했다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이건 학업심 판례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실을 알았더라면 그래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으로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그래서 교육공개사한테 30% 손해배상하라고 했어요. 30%. 현업에서는 알아서 잘하세요. 그러면 뭐 또 뭐라고 했냐면 판례에 보면 다른 거래와 비춰볼 때 특별히 거래 가격이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매도인한테 이거는 급매로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냥 정상적인 가격에 팔리기 힘듭니다. 이런 사고 난 거 알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렇게 말해서 좀 싸게 팔고 계약서 특약에 급박한 사정으로 뭐 싸게 거래하기로 함 이런 거 살인사건이라는 말을 안 적더라도 이런 걸 적어놓으면 나중에 소송하면 그때 다 말씀드리고 특약으로 적어놨잖아 이러면 아무래도 좀 개업공개사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시세보다 좀 싸게 거래하고 이렇게 하면. 예,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 네 개를 위반하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12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른바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주택 상한사채 이런 거 있습니다.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분양 관련 증서 이걸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분양 관련 증서를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청약저축, 청약예금통장 이런 거 안 되죠? 분양 관련 증서잖아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왜 안 되도록 했겠어요?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이 사는 사람인데 개업공개사는 두 사람을 사고 팔도록 소개하고 중개하는 게 목적인데 직접 샀다가 직접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되팔아서 그 차액을 변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개업공개사 직접 사면 싸게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시세를 알고 있으니까 팔 때는 또 시세보다 비싸게 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그럼 시험에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서 오히려 손해봤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싸다 비싸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비싸다 싸다가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무조건 싸게 파는 거는 가능하다 해버리면 난 싸게 팔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다 안 됩니다. 그 중고차 광고 나온 거 보니까 비싸게 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싸게 판다고 그래. 죽자인데 그게 가능해요? 중고차 팔려면 전화하니까 바로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금 주더라고요. 돈. 근데 제 친구도 중고 딜러 그거 하는데 보니까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남는데요. 샀다가 되팔면 한 개 아무리 싸게 많이 안 남아도 그 견적 받아보면 다 다르죠. 뭐 준다는 가격이.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그럼 좋은 물건 나오면 실장 명의로 샀다 대파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실장 명의, 애인 명의, 배우자 명의로 샀다 대파는 거 되냐고 안 되냐고요? 직원 뭐 등록돼 있든 안 실장에 직원이에요. 직원 등록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럼 등록 안 돼 있는 직원은 돼요 안 돼요? 등록돼 있든 안 돼 있든 고용신고 했든 안 했든 직원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안 됩니다. 고용신고 남편 명의는 되고 애인 명의도 돼요.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잖아요.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에는 소속공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은 포함되지만 남편 명의는 애인 명의는 애인이나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니까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금 지급 등은
개업 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 하면 그건 금쟁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진짜 배우자 돈으로 사는 거 중요한 건 상관없다고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애인 명의로 사는 게 좋은 물건 있으면 애인 명의로 찍어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애인 명의로 하고 배우자 명의로 하고. 왜 애인 명의로는 왜 도망갈까 봐 떼먹고. 떼먹고 도망가면 애인이라고, 애인은 사랑한 사람 더 못 줘서 가슴 아픈 게 애인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죠. 아깝지 않아야 돼 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애인 한 명 구하기 쉽지 않아요. 주도 아깝지 않은 사람 못 구해요. 저도 없어요. 그 쉽지 않더라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그 애인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보면 되겠죠. 가슴에 손을 얹고. 어쨌든 애인이나 배우자 명의, 근데 현업에서는 애인이 있으면 애인 명의를 하는 게 좋아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애인이 있다면 꼭 이성이 아니라도. 왜냐하면 배우자는 공시가 되잖아요. 그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 때 보면 배우자라는 걸 아는데 의뢰인이 만약 개업공개사의 배우자가 샀다 이렇게 하면 기분 안 좋겠죠. 근데 애인 명의로 샀다면 너 애인 명의로 샀냐 이렇게 하면 아, 애인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애인은 공시가 안 되니까, 서류에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꼭 애인을 이성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제가 아는 분 같이 중개업을 할 때 보니까 신우 명의로 사고 그러더라고. 신우 그 배우자보다는, 배우자는 나타나니까 신우는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안 나타난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좋은 물건 있어도 배우자보다는. 사고 해도 그래, 개업공개사 이름으로는 안 할 거예요. 명의가. 그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사면 직접 거래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도 그 명의는 아마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을 거라고요. 그 지인들, 그 제가 편의상 애인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개업을 하려면 협력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협력자가 한 명은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고 이렇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겠죠. 아니면 참 명의라도 대주고 내가 돈은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는 게 좋습니다. 협력자가. 근데 쉽지 않아요 구하는 게. 어쨌든 직접 거래를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하고 안 되니까 배우자나 애인은 된다. 그리고 이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도 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이나 수임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의 효과가 민법에서 본인에게 기속되잖아요. 대리인이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봐요? 본인이 보잖아요. 대리의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그래서 의뢰인의 대리인하고도 안 된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쌍방대리. 민법에서 이 대리 제도가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리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대리.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 위해서 법정대리가 있는데, 쌍방대리는 안 되는 이유가, 쌍방을 대리하면 뭐예요 지금?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돼요 안 돼요?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도 쌍방대리 원칙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됩니다. 원칙, 아무 말이 없이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원칙을 말해야 돼요. 예외를 말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은 됩니다. 민법에서 쌍방대리. 그래서 법무사가 매수인 매도인 쌍방을 대리해서 혼자 가서 등기 신청하죠. 민법에서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쌍방대리.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간곡하게 쌍방대리를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였다 안 됩니다. A라는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를 적는 것이 쌍방대리잖아요. 혼자서 계약서 적으면 만약에 시세가 10억이라면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9억에 적어도 되고 11억에도 적어도 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비싸게 적겠어요? 싸게 9억으로 적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비싸게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고 11억이면 적으면 11억에 대해서 중개보수 받는데요. 그럼 그래도 싸게 적을 거예요? 왜? 중개에서 보수 많이 받으려면 내 마음대로 적을 수 있으면 11억 적으면 11억에 대해서 중개보수 받잖아요. 9억 적으면 9억에 대해서 중개보수 받고. 그럼 얼마 적을 거냐고요.
비싸게. 그 비싸게 적는 분들은 순진한 거예요. 매수인한테 너 9억에 사주면 얼마 줄래? 매도인한테 11억에 팔아주면 얼마 줄래? 물어보고 나한테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만약에 무조건 비싸게 적는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쌍방대리를 하면 무조건 매수인이 불리하다. X잖아요. 그 답이 X죠. 나한테 많이 준다는, 높게 적을 수도 있고 낮게 적을 수도 있다고, 무조건 높게 적는 것만은 아니라고.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보는 거지. 쌍방대리 하면 무조건 매수인이 피해본다 하면 X잖아요. 시험에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혼자서 적으면 자기 마음대로 적어버리니까. 그래서 본인이 동의해도 절대로 안 된다고. 쌍방대리, 쌍방을 양당사자를 대리하면 혼자서 계약서 적는 거예요. 쌍방대리는 절대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양가로 7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미등기 전매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등을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미등기 전매나, 그래서 미등기 전매는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1억에 샀다가 1억에 되팔아가지고 실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A가 B에게 1억에 팔았고 B는 C에게 1억에 팔았는데 바로 A에서 B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개를 하면은 비록 B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은 남겨먹은 돈은 없어도 위반이라고,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요. 왜냐하면 B가 1억에 샀으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전매라는 건 샀다가 되파는 걸 전매라고 하죠. 전대라는 것은 세를 얻은 사람이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지금 수도권에서 뉴스 보니까 공공택지에서 주택법에 보면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통 뭐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은데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이제 8년 전매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뉴스에. 10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못 팔게 했으면, 못 팔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 매매하는 걸 중개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투기조장,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된 부동산 전매할 선하는 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현실적으로 선고하는 걸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가는 거는 없더라고요. 거의 벌금형 선고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이러한 금지행위를 했다면 보조원은 징역 벌금만 받고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이 금지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벌칙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4, 11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116페이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16페이지 기출문제.
지금 다 몰라도 돼. 문제 이거 지금 술술 다 풀리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있어야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야 그게 오래 갑니다. 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무등록 개업 공개 사임을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라고 했죠. 모르고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라고 했고요.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금지행위라고 했고요. 2번 사례금 명목으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사례금 갖다 주면 현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도 뭐 나중에 소송하면 받은 적 없다. 녹음해놓지 않은 한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수증만 중개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안 써주면 돼요. 이런 거 민원 제기되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할머니가 이거 아들 갖다 줘야 된다. 영수증 달라 해가지고 주스에 초과해서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갖다 준 게 아니고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하러 갔어요. 그 민원 제기하러 가면 보통 등록관청에서 시군구에서 연락 옵니다. 빨리 해결해라. 해결 안 하면 행정처분 하겠다. 그 바로 돌려주면 웬만하면 행정처분 안 해요. 돌려주고 합의하면. 그걸 돌려주려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3배 더 내 돌려달라. 합의금 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골치 아픈. 그래도 아주 안 크면 합의하는 게 좋아요. 돈 몇십만 원, 뭐 한 백만 원 정도까지 주고 합의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무조건 민원 제기됐다면 업무정지는 받아야 돼요. 업무정지 문 닫아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업을 하다 보면 공개사법을 100%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 청약통장 이런 거예요. 청약통장. 근데 인터넷에 치보면 청약저축 치보면 최대 7천만 원까지 준다고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불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 외에 건축 자재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 이게 매매를 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매매를 업을 하는 거 안 된다 했죠? 중개사무소에서 건축 자재 매매 업하고 같이 해도 돼요. 겸업해도. 예, 그건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매매를 업을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교묘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를 들면 부인은 중개업을 등록해놓고 중개사무소에서 등록을 해놓고 같은 사업장에다가 매매사업자 등록을 남편 명의로 하나 더 내는 거예요. 그럼 매매업을 남편으로 하고 중개업은 부인하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했다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죠. 매매업은 남편이 매매업 따로 하고.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매매를 업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하는 게 안 된다고요. 그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건축자재업은 매매를 업을 해도 됩니다. 5번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개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안는 경우 그 중개행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매 차익이 발생 안 해도 A가 B에게 1억에 팔았고 B는 남겨 먹으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1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했다고 미등기 전매에 이렇게 알선하면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했죠. 세금을 포탈하는 걸 알았잖아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